저 뒤에가 경주 최부잣집입니다. 경주 최부잣집의 곳간을 최태민 일가의 검은 손이 예전에 뻗쳤었군요. 주변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이 300년 참된 불을 실천한 경주 최부잣집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제가 뭐 최부잣집 얘기를 꼭 해봐갔다는 건 아니고 이현정입니다. 네. 이게 최태민 일가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길래 이제 또 새로운 보도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 겁니까? 경주 최부잣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대표 실천한 그런 아주 유명한 가문이죠. 그러니까 1947년도에 지금 대구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설립을 하는데 예. 어떤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대구대가 청구대와 합병을 되면서 영남대학으로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대구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최부잣집이 이제 땅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걸 대구대 재산으로 했는데 문제는 그 운영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걸 이병철 당시 삼성그룹 회장한테 대신 이사장을 맡겼습니다. 아, 영남대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남, 당시 대구대죠. 예. 그러니까 이사장을 맡겨서 대구대를 운영을 하다가 문제는 삼성이 당시에 사카린 사건이 터졌어요. 삼성 사카린 사건이 터지면서 이명희 씨가 구속되고 하는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 재산을 이제 헌납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때 헌납할 때 바로 이 영남대 재산도 헌납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이제 이 최부잣집이었는데 이병철 회장이 맡고 있다가 결국 이제 국가재산 되면서 이게 이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소유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이제 최태민 씨가 구국선구회라는 것을 이제 운영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영남대에 있는 재산을 땅을 팔면서 이거를 구국선교회에다가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싼 값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구국선교회가 영남대에 있는 땅을 야금야금 전부 다 매입을 하면서 나중에 구국선교회 해체를 되는데 문제는 해체될 당시에 해체되면 이제 국가에 헌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산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재산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최태민의 어떤 재산에 지금에 있는 근거가 당시에 대구대로부터 받은 땅을 갖다가 어떤 착복해서 얻은 그 재산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가문에서 기증한 재산들이 모두 최태민 씨 일가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후손들 그 통렬한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150년 전부터 모시둔 산소가 있는 것을 대구대학에 기부했는데 그것이 영남대학을 넘어왔으면 영남대학에서는 이 산소를 선량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최태민한테 바치니까 그거를 최태민이가 죽을 때 조순진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최순실한테 다준 겁니다. 네, 백 변호사님, 이제 특검에서 뭐 최태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경주 최씨 일가의 후손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지금 영남대 관련해서 최태민 일가가 부정축제한 재산의 흐름이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뭐 특검에서 이 부분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최씨 일가, 그러니까 지금 경주 최씨 일가의 재산상 피해는 회복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뭐 시간도 복구가 안 너무 됩니까? 지난 상황이고 일단 나라에 기부를 한 상태에서 기부를 해서 이제 그게 영남대 재단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영남대 재단 측에서 오히려 이걸 문제 삼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결국 지금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종합이 돼서 최태민 일가가 어떻게 재산을 축제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 부정 축제한 재산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유한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결국 공유한 것이라면 지금 경제 공동체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에서도 폐기했다고 얘기하시는데 특검에서 폐기한 적 없습니다. 폐기한 적 없고 지금 용어만 바꿔서 부를 뿐이고 결국 뇌물죄를 적용하느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 공동체 부분이잖아요. 그 경제 공동체 부분을 파악하기 앞서 사전 어떻게 재산 형성이 됐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예. 근데 진짜 조상들이 전재산 털어가지고 이제 학교 애들 가르치려고 이제 돈 지역에 큰 대학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물론 뭐그 중간에 엄청 많은 의혹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학에서 임대료를 내놔라고 하면 야 이거는 어떻게 경주 최부잣집이 어떻게 아,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임대료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조상이 이렇게 큰 땅을 갖다가 대학에 기부했는데 그 대학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고 있었던 몇 가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대학의 재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지 임대료를 내놔라 이거예요. 기부한 후손들에게, 기부한 사람에게. 그리고 기부한 사람의 그 조상들 묘 있잖아요. 여기 다 있는 거, 다른 데로 이장해 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은망덕이 아니고 이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걸 지금 영남대학교에서 이제 경주 최씨그 일가에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더 억울해 하는 것은 이 최태민 씨가 조순재 씨라는 사람, 그 시켜서 실질적인 그 영남대
그 박근혜 큰형애를 이사장으로 앉혀놓고 조순재 씨를 통해서 최태민 씨가 다 일을 꾸며서 영남투자금융이라고 또 만들었어요. 의부단을 통해서? 예, 그래서 그 영남투자금융의 전문을 통해서 하면서 영남대학재단에 많은 돈을 그런 금융기관을 통해서 빼고 팔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저 그 경주 최 씨 후손들이 지금 억울한 사정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없는 모양입니다. 경주 최부잣집 하면 대대 저도 알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데인데 최태민 씨와 이렇게 악연이 있었어. 최태민, 최순실 이 두 사람의 부전여전 얘기를 좀 해봤다면 이번에는 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모전여전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덴마크 법원이 아시겠지만 정유라 씨를 3주 더 구치소에 붙잡아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현 변호사님. 네. 본인이 이제 막 구금 심리를 하고 막 본인이 항변할 때 네. 정유라 씨가 애 아빠가 네. 압박을 한다라는 새로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유라 씨가 이 구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그게 하나가 아입니다. 두 번째가 정치적 탄압.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최순실 씨가 이제 정유라 씨가 뭐라 그랬냐면 법원에서 그 자기 전 남편이죠. 신주평 씨. 신주평 씨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압박을 한다. 그걸 그리고 또 데려가려고 압박한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최재철 덴마크 대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바로 덴마크 대사관에서 아니 우리 최재철 대사는 저희 정유라 만난 적도 없다고 깜짝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지금 정부에서 본인을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아이를 뭐 정부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아이를 띄워놓으려고 한다는 둥. 그다음에 또 특검 임명을 누가 했느냐?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특검이 됐으니까 그 변호사 그 질문 질의응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러면 국민의당이 하면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거는 중립성 반하는 게 아니냐? 결국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이번에 구금 연장을 벗어나 보려고 했으나 덴마크 법원에서는 그 얘기를 다 듣고도 아 이거는 아직은 구금을 좀 더 해놔야 될 것 같네요 하고 22일 정도 더 구금을 연장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 의미가 있는 게 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어허. 만약에 이 구금 연장 결정이 기각이 됐으면 그러면 정유라 씨는 한국에서 못 봅니다.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아예 못 보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덴마크 검찰은 일단 덴마크 검찰의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송환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송환 결정이 나도 정유라 씨는 3일 안에 분명히 다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거고 그럼 법원에서 이 관련된 또 지금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증거 자료나 관련된 우리가 그 송환 결정을 할 때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특검이 요청한 거기 때문에 덴마크 검찰의 입장을 알고 있는 정유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번에 이 구속기간 연장을 좀 풀어보려고 굉장히 그 유명한 변호사 두 명을 다 투입했으나 결국 실패 끝난 거죠. 예. 포인트가 두 가지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아들과 그 정치적 네. 공방 이런 건데 그럼 애 얘기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난번 특검 출석 당시 최순 씨도 이런 모전 여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모든 운동 게임을 발표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석나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예, 최 교수님 뭐 삼족을 예. 멸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정유라 씨 독일에서 덴마크에서 이 영상 봤을 것 같아요. 뭐 봤을 확률이 있죠. 모르겠어요. 얼마나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구치소에 있어서 한국 TV까지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인터넷을 많이 쓸 수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봤을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저기서 나오는 거 삼족을 멸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걸 강조하게 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검이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한테 뭐 강압수사를 했다 하는 걸 강조하게 그런 얘기 한 것 같고 아이 문제도 그래요. 이 지금 정유라 같은 경우는 아이 문제를 내세워서 어떻게든 예. 자기가 법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고 구금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건데 아이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저기선 부모가 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로 또 면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가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물론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아이 두고서 구치소에 가 있는 분 한두 명 있겠습니까? 많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핑계를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처벌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자제가 잔머리 굴리는 거죠.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이가 정말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보모까지 딸려서 아이를 잘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은 법적 처벌 잘 받으시고 조사도 잘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쾌하신데요. 근데 이게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 주장했다는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정치 특검론 얘기 한번 볼게요. 저는 이거 계속
집중해서 봤었거든요. 보시죠. 이 대화가 너무 흥미로워가지고요. 뭐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재구성하고 싶었을 정도로 저 변호인과 물론 뭐 다 짜고 친다고 하지만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국민의당이라고 정유라 씨 입으로 얘기하고 지지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 어떤 저런 분야 국민의당이라는 얘기를 정 덴마크 현지 법원에서 단어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과 이제 대답을 하는 게 보면 결국 이제 정치적인 탄압 받고 있다, 정치적 망명자다, 뭐 이런 어떤 부각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외국 같은 데서 우리나라 국내 사정을 뭐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덴마크 같은 데서 뭐 우리 국내 사정을 하나하나 다 이제 살피기 힘드니까 이제 판사한테 이제 그런 걸 심어주는 거죠. 결국 정유라는 정치적 탄압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도 보면 특정 정당이 임명한 특검에서 뭐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정책 편향성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아무래도 국내 법상식이 없는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게 어떤 선입견으로 사실 얘가 지금 뭔가 망명자 신분이 아닌가 뭐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보는데 저런 질문을 하고 또 저런 답변하는 거 보면 굉장히 계산된 저런 질문과 답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유라가 단순히 뭐 정유라가 저 질문 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인 틀을 좀 짜고 거기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건 아닌가 저는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정유라도 지금 본격적인 법률적인 자문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자문들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 전체적인 틀을 누가 짤까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최순실 씨 측 변호인단 그리고 정유라의 지금 이 덴마크 변호인을 붙여준 누군가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 맨 처음에 국선 변호사라고 그랬는데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비싼 변호사를 지금 수임을 해서 지금 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똑같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특검이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특검의 조사 결과 자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참작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그리고 아까 최순실 씨 들어가면서 샤우팅하면서 민주주의 뭐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외치고 그리고 지금 정유라, 지금 국민의당이 추천해서 됐다는 거 우리 국민들 아는 분들 몇 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추천 한 분 한 분, 민주당이 추천 한 분 한 분 해서 이 둘 중에 한 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선택을 해서 박영수 특검이 이제 게시가 된 거잖아요. 예. 이 정유라 씨가 알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데 이게 아마 누군가가 이 정리해서 보내준 것을 기초로 해서 이런 신문 자료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큰 틀에서 지금 이 모든 최순실 씨 공판, 탄핵 심판, 그다음에 지금 덴마크에서의 정유라 씨 송환 문제 이걸 다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정유라 양 이 세 여인 이렇게 하시는 분 다 일맥이 통해요. 대통령은 엮은 것이다. 최순실 씨는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강압 수사다. 그다음에 이 정유라 양은 정치 탄압이다. 참 정유라 양이 어떤 뜻에서 저런 질문했는지 우리가 뻔히 알겠는데.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는 기분이 좋겠네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올라간다 하니까. 국민의당이... 그런 황당한 걸 가지고 정치 탄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건 이게 몰렴치 수준을 넘어서 이게 완전히 어른들이 지금 이 정유라 양한테 완전히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정치 평론도 했잖아요 지지율로.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정치 탄압으로 가고 인권 탄압으로 가가지고 계속 버텨야 된다. 이 말만 답변해라 하면서 녹음기로 딱 녹음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위에서 컨닥터로서 딱 지휘하는 사람이 정말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분들이 무슨 양심수고 무슨 양, 그러니까 양심에 탈난 불량, 양심 불량자들이지 저분들이 무슨 정치적 양심수입니까?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정유라 씨에게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이규철 특검보가 이 미얀마 대사 소환권에 대해서 특검에서 좀 한마디 할 것 같아서요. 잠깐 집중해서 들어보고 바로 다시 2017년 1월 31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김기춘, 조윤선, 정관주, 신동철, 장시호 및 김경숙을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주요 참고인으로서 최순실의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하여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유라 관련입니다. 덴마크 법원은 정유라에 대하여 2017년 2월 22일까지 구금기간 연장 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검은 덴마크 검찰로부터 받은 추가 질의사항에 관하여 신속히 답변함으로써 정유라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좀 바깥이 좀 시끄러운데, 예, 하여튼, 예.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쪽에 마이크 갖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MBC 김수근입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한데, 아무래도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대통령 대면 조사 시점이 이제 조금씩 뭐 전해졌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접촉 여부라든지 어떤 논의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지 전혀 아직도 전해주신 말씀이 없으신가요? 예, 계속 그 아마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청와대 압수수색과 그리고 대통령 그 대면 조사에 관해서 저희들이 그 늦어도 2월 초순에는 끝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 대면 조사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 특정 언론사와 할 때 그때 대화를 간담회를 할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그 대통령 측과 그 사전 조율 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장소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압수수색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예, 저 SBS 윤나라입니다. 질문 두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오늘 그 유재경 대사 소환된 거 관련해서 최순실 씨 조사도 하셔야 될 텐데 체포영장 청구 계획이 있으신지 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 두 번째 질문은 오늘 그 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씨 공판에서 김성현 미래재단 사무부총장이 최순실 씨하고 최경희 이대 총장이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세 차례를 만났다. 이게 전에 이제 최경희 전 총장이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랑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혹시 뭐 위증 혐의 포함해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재청구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최순실의 그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제 금명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으로 아마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그 최경희 총장과 최순실 관련해서는 아마 지난번 그 조사 당시에도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여러 번 통화는 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오늘 또 그런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모두 종합해서 최경희 전 총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아마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될 것입니다. 오늘 특검 브리핑은 덧붙일 이제 추가 대답은 없는 것 같아서요. 저 이 시간에 항상 이 특검 브리핑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이슈가 이렇게 시간이 좀 짧아졌습니다.